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내 자유의지와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성취한 거잖아, 그죠?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다 지가 열심히 해서 죽기 살기로 해서 깨달았다고 하고,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깨달은 내용이 무아래.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. 무아를 깨달았는데 그 명상을 해서 무아를 깨달은 놈이 있어. 웃기죠? 이게 말장난인 거예요. 무아라는 것은 일체무아지, 일체무아.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무아야? 심지어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자유의지가 없어. 자유의지가 없는데 깨달을 수 있는 자유의지만 딱 있대. 하나만. 그거 하나만. 나머지는 자유의지가 없고. 사람들은 이게 참 멍청해요. 이게 통째로인데 거기에서 꼭 어떤 예외를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게 돼. 근데 80%가 머리로 아는 순간 그냥 다 끝난다니까. 깨달음을 완전히 무슨 그 어린애 장난으로 하는 거죠. 아는 것과 체득되어지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. 완전히. 이거 내가 아니다를 아는 것과 어떤 순간, 어떤 경계에서도 이걸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. 더 이상은 이걸 나라고 착각할 수 없는 상태. 그거는 애들 말로 그냥 진짜 하늘과 땅 차이, 그냥은. 우리가 이 진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 또는 이렇게 이론을 통해서 즉그 개념 정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못 알아왔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청소해 내면서 이렇게 그 정화돼 가지고 이 진리에 대한 그 지식, 암조차도 순수해져야 돼요. 정말 진리적이지 않은 것,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. 나도 15살부터 종교 생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세뇌됐겠어. 그것도 그냥 믿었어? 진짜 죽기 살기로 믿었지? 그 세뇌되는 그 종류도 가지가지야. 지가 세뇌돼 있는 거는 그 똑같이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세뇌된 걸 얘기하면, 아이, 그건 아니지. 순수진리 하는 사람이 왜 그래? 아직도 이런 사람.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. 지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줄은 모르고,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보여.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의식 구조야. 왜 그러냐. 이것이 나라는 착각이 골수에 박혀 있어.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도 이렇게 고스란히 투영돼 버리는 거예요, 이제 여러분들은 이 현상 세계에 이렇게 투영된 이 존재는 이건 내가 아니고 꿈속에서 등장한 연극 그러니까 꿈 속에서 펼쳐지는 연극 속에 등장한 그냥 하나의 캐릭터, 실체가 아닌 거예요. 허상체. 자, 꿈은 그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그 안에 등장인물들은 그냥 다 사라지죠? 연극은 연극이 끝나는 순간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존재들은 다 사라지죠?
이게 공통점이야. 꿈이든 연극이든 또 꿈속에서 펼쳐지는 연극이든 결국 그것이 펼쳐질 때만 존재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. 그러다가 그 상황이 끝나면, 그 이야기가 끝나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,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이야.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사람이든 무슨 존재든 사건이든 뭐든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. 이 진실만 알아도 우리가 이 형상세계에 투영돼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집착하고 욕심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? 그렇게 살라고 시국덕 해놓고서 고사를 지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, 사실. 아니, 이게 실체가 아닌데, 그 다음에 자유지라는 것도 없고,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꿈 속에서 펼쳐지는 그냥 연극인데, 그 상황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더 쉽게 표현하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인데,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심각하고, 뭐가 무슨 고통을 받고, 뭐가 괴롭고, 뭐가 힘들고, 뭘 집착하고, 뭘 욕심내고,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이러한 참 진실, 참 진리를 아는 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완전히 체득.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이것이 나라는 착각이 없는 그러한 의식. 그렇게 돼야만 진정 이 삶을, 이게 그냥 하나의 허상체인 삶이지만 이 삶이 진정으로 고통이 없고 에고에게 노란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